양양군 낙산해변 인근 상가단지에 땅이 쑥 꺼지는 싱크홀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. 사람 키만 한 구멍에 안전모를 쓴 사람 두 명이 들어가 있습니다. 26층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서는 이곳에 싱크홀이 처음 생긴 건 지난 1월. 이곳은 원래 시멘트 바닥이었는데요. 수차례 싱크홀이 발생한 뒤 시공사 측에서 임시로 이렇게 모래를 덮어놓은 상황입니다. 주민들은 구멍이 뚫릴 때마다 시공사가 모래를 부어놓을 뿐이라며 분통을 터뜨립니다. 광주 앞에 보십시오. 다 위에서 하층 줘가지고 말단에는 그냥 강제로 와서 그냥 노임만 받고 일을 하면서 이런 민원의 해결을 하나도 안 해줍니다. 지금 똑같은 현상이에요. 그러면 여 피해본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? 이거 타수공항만 끝나고 나면 이제. 근데 이미 구멍이 뚫렸잖아요. 그러면 사는 일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불안할 것 같은데 보강만 해주면 된다 이런. 앞으로 10개 내외의 고층 숙박시설 건설이 예정된 낙산해변. 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사 업체와 행정당국의 세심한 안전관리가 요구됩니다.